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약발이 잘 먹히는 것은 역시 주먹인 모양입니다. 노사분규나 재개발 현장에 의뢰껏 출동하는 해결사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용역 경비. 이들의 해법은 건장한 어깨와 힘센 주먹입니다만은 분규 현장에서 이들은 제복 없는 공권력이나 다름없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구사대를 방불케 하면서 심지어 경찰 이중대라 불리기도 하는 용역 경비의 실태. 조능희, 이영백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시화공단의 한 기계업체. 노조원과 용역 경비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한 여성 조합원은 용역 경비원에 맞아 실신까지 했습니다. 이날 새벽 용역 경비원들은 파업 중이던 노조원들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했고 오후에 다시 이에 항의하던 노조원들과 충돌이 빚어진 것입니다. 용역 깡패들이 하여튼 무척 많이 와갖고 저희들을 막 밀어내고 막 때리고 막 뭐 소화기 뿌리고 말도 못했어요. 창원의 또 다른 한 회사. 경비원들과 대치하던 노조원들이 정문을 뛰어넘어 들어갑니다. 회사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항의하던 노조원들을 용역 경비원들이 막고 나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던 조합원 10여 명은 용역 경비원들에게 다시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해고자들과 노조원들이었습니다. 노조 사무실로 출근하던 이들이 부당하게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뭐 이미 이제 김동윤 조합원이 서류자 실신을 했었고. 아, 실신해 있더라고요. 완전히 막 이쁘더라고요. 네. 한 네다섯 명 이렇게 달려들어 쭉 싸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 등으로 이제 눌러뜨리고 발로 짓밟고 그렇습니다. 이런 용역 경비원들의 불법적인 폭력 행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해 제주 한라병원에서도 파업의 해결사로 나선 것이 바로 이 용역 경비원들이었습니다. 올 초 창원의 두산중공업에서도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용역 경비원들을 고용했고 이들과 노조원들 사이에 심각한 폭력 마찰이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된 창원의 기계업체, 이 회사는 지난 8월 26일 21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 중에 19명이 노조원이었다고 합니다. 노조는 정리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며 집회를 통해 회사에 항의했습니다. 8월 26일 날짜 특급 우편을 통해서 개인 가정집으로 28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그런 것을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 그리고 27일 정리해고를 한다고 했지만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해고가 되어야 되는지조차도 알려주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 생사에 관련 길이 있습니다. 회사 지금 개혁을 하느냐, 사람을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절박감. 우리는 굉장한 그야말로 고뇌. 회사에 용역 경비원들이 들어온 것은 8월 27일. 지금까지 회사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의 시설 보호를 위해 들어온 경비원들. 그러나 조합원이 노조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조차 막았다고 합니다. 현장을 순회를 하는데 또 현장에서 용역 경비 4, 5명에 의해서 현장 그 공장 바닥에 자빠뜨리셔가지고 들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합 사무실에서 억류를 당했습니다. 경찰청의 경비 업무 지침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경비 업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원을 폭행하거나 쟁의 현장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것도 경비 업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노조의 쟁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노조 사무실 있죠? 예. 원래 저기부터 봉쇄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부터 봉쇄한 거예요? 여기 봉쇄해야지. 근데 아침에 그 노조 사무실 가려는 걸 막은 거예요? 아니면 저기 사업장 들어가는 걸 막은 거예요? 뭐, 노조 사무실. 노조 사무실이요? 정문은 회사 게 아닙니까?
회사 비법이지 않습니까? 회사 시설입니다. 근데 그래. 법적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보세요? 아니 뭐 시설 경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고는 제가 안 됩니다. 민간 경비업체 경비원들이 노사관계 개입했다라는 증거만 확보되면 그것은 범법행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그 노조원들의 시위 현장에 들어가서 노조원들에 대해서 뭐 해산이나 또는 그 반발을 이제 억누른다든지 이런 행동은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경기도 시화공단의 이 업체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업을 하던 노조원들이 조합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용역 경비원들이 이를 저지했습니다. 심지어 여자 탈의실까지 쫓아와 노조원들을 폭행했습니다. 아들한테 지급을 했죠. 열쇠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발로 차서 지금 여기 부분과 이 부분이 날아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일단 이문도 이제 잠겨져 있었는데 이문은 안쪽으로 여는 문이라 발로 차도 열리지가 않잖아요. 아 여기도 뭐. 예. 아니 박살이 났군요. 폭력이 난무하고 엄연한 불법이 자행되던 현장. 경찰은 어디에 있었을까? 현장에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그 현장에는 그 마찰이 있는 현장에는 없었고 그 뭐 들어가는데 내가 가면 경찰 가니까 그럼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서 노조를 막 와가지고 자체적으로 영역 준비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못 하게 하니까 올 수 없게 하고 영천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경찰들한테 대비를 했는데 전혀 노사에 대입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무자비한 폭력에 사람들이 다치어 쓰러져도 그저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경찰. 사전에 그 대표자를 불러다가 그 노조원들을 끌어내거나 마찰 행위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그런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그 사전 교육을 다 했습니다. 경호 회사에 현장에 갔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일을 경찰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시들이 이라 소홀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가서 시들은 그 일을 집중주고 있다가 나중에 사건 잡히면 그래 그래 하자 조사받자 뭐 간단한 일이네요. 명함들이네요. 예, 경비업무와 무관한 노조활동 탄압. 그러나 한 용역업체 직원의 명함을 보면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주 빈번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조 진압이 주요 업무에 포함돼 있을 정도입니다. 뭐 VIP 이렇게 폭력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대명천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진압하는 것을 자기 주요 업무로 한다는 명함을 그것도 대외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주는 명함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랄 따름입니다. 노사 분규 현장에 투입되는 경비원들 상당수는 허가업체의 정식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들입니다. 경업체라는 게 그래요. 예, 정식 직원을 뭐 100명, 200명씩 두고 있는 그런 대규모의 그런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속 인원은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연대 관계를 맺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들이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 정도 인원은 뭐 하루 정도면은 강남이나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나이 많이 부산, 광주, 목포, 대구, 대전 여기 다 있습니다. 일이 생기면 급조됐다가 끝나면 흩어지는 속칭 프리팀. 프리팀은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일의 성격상 주로 인맥을 통해 경비원들을 모집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구인 구직을 할 정도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호와 철거, 주주총회 같은 업무와 함께 노조 진압도 절대 빠지질 않습니다. 원하는 체격 조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리력을 써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비원들의 나이는 대부분 20대 초반, 건장한 체격 조건에 유도와 태권도 몇 단은 기본입니다. 이들이 위험한 노조 진압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사 문제가 출연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많이 실제 시흥공단의 노조 진압에 투입된 한 경비업체. 이들이 1박 2일 동안 일한 대가는 하루 1인당 30만 원. 35명씩 교대로 70명이 투입돼 얻은 수익은 모두 4,650만 원입니다. 이 중 절반이 사장의 몫이라고 합니다.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이제 제가 입건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15만 원씩 제가 그러면 저한테 반이네요. 네. 2,100만 원의 그 사장님 수입이 된 이 한 건에. 네. 결국 노조를 끌끌어하는 기업주들과 이런 경비업체들이 서로 공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지로 들어 들어가면 진짜 작업 반대로 모든 게 안 되는 건데 그런 거 감수해가면서 나에게 한번 쓰면 그게 몇 억의 손실인데 우리 그 거들을 줘봤자 거액의 손실은 몇 분들도 안 되는 거예요. 자칫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까. 네, 현재 경찰에 등록된 경비업체 수만도 2,051개. 노사 분규 현장에서 사측의 손쉬운 의존이 경비업체의 난립을 가능케 한 한 조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영배 PD, 지금 사측이 노측과 함께 대화로 풀어야 될 문제를 결국 경비업체에 떠넘겨 방관하는 것이 경비업체의 불법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런데 방관하고 있는 곳이 회사 측뿐만이 아닙니다. 경찰 또한 경비업체를 부른 것은 회사라며 한 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과연 경찰이 경비업체들의 이런 불법 행위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 조능희 PD,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는 노조 조합원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비업체가 노사 분규 현장에 들어오면 서로 충돌하게 되고 그러면 폭력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노조 간부의 형사처벌과 함께 노동조합의 와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흥경찰서는 K공업 용역경비원과 노조원 간의 충돌을 촬영한 경찰 테이프를 공개했습니다. 공장 안팎 두 곳에서 촬영된 이 테이프에서는 돌멩이를 던지고 강목으로 유리창을 깨는 노조원이 보입니다. 그리고 노조원들과 용역경비원들이 싸우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엔 노조에서 촬영한 테이프. 경찰이 촬영한 내용과는 다르게 용역 경비원에 맞아 쓰러진 아줌마 노조원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날 마찰로 노조 측은 17명, 경비원 측은 16명이 진단서를 발부받을 정도로 양측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결과는 다릅니다. 노조원은 14명이 연행돼 3명이 구속, 11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처벌받은 경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부분이 좀 그래서 또 민감한 사항이고 해가지고 경비원들도 입건을 하려고 후단위를 썼어요. 근데 우리 채증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저희하고 기동대에서 찍은 거하고 정보에서 찍은 거 그 채증자료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당시 경찰이 촬영한 장소는 건물 3층 등 전망이 좋은 곳. 그렇다면 경비원의 폭력은 없었던 것일까? 장소가 이제 저쪽, 저기 안 건물 안인데 거기 제가 먼저 걸리고 간부 뒤에 걸려왔는데 저는 저 안에 들어가서 뭐 이유도 뭐 없이 그냥 심하게 구타를 당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디 뭐 가리지 않고 맞았지요. 경찰 테이프에도 회사 안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얼마 후 조합원들이 회사 안으로 밀려 들어왔을 때 끌려갔던 조합원은 코피를 흘리며 건물에서 나옵니다. 경비원조차 자신들의 구타를 인정했습니다. 그래 아들한테 빌린 말이고. 아들한테 빌린 말인데 걔들이 제 무릎을 찾았습니다. 욕을 했죠. 너희 새끼야 공장만 아니고 동맹이로 왜 그런 새끼야. 그러고 나서 이동한 대 때리고 두 대를 때리고. 그러나 폭력을 썼던 용역 경비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노조원이 폭력 혐의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강목 때문이었습니다. 목으로 때리는 장면. 때리는 장면은 포착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 강목을 휴대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들어갔거든요. 맨손으로. 근데 유독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강목을 들고 있었거든요. 다 시인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자기들이 강목 들고 있었다. 들고 있었다. 네. 강목으로 때렸다는 거. 강목으로 때렸다는 굳이 꼭 때렸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강목을 들고 있음을 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그 위협을 주고 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노조원과 똑같이 손에 강목을 들고 있었던 이 용역 경비원의 경우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근데 고소인 측이 제출한 이제 비디오를 이제 판독을 해봤는데요. 그 비디오상에는 어떤 그 폭력을 행사한 부분이 없었고
따라서 강목을 들고 있다 해서 그 연관성이 나와야 되는데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경비원들 여기서 불러서 이렇게 조사는 해보셨나요? 아니요, 대표를 제가 소환해서 조사했죠. 대표만요? 네, 대표만. 그럼 경비원들 각자 불러서 조사해본 적은 없고요. 네. 결국 노조원은 강목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죄가 추가되었지만 경비원은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경비원은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쌍방이 똑같이 폭력이 일어났고 보통 길거리에서 누구 뭐 서로 다툼에서도 둘 다 똑같이 진단 가져와서 똑같이 뭐 처벌을 받는데 여기는 그게 예외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폭력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노사분규현장. 만일에 대비해 증거를 모으는 촬영 작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 노조는 촬영 테이프를 빼앗겼다고 합니다. 저한테 세네 명이 느닷없이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주문이 찢어가지고 뭐 카메라를 가져 일방적으로 가져갔지요. 뭐 그러고 저를 엎치려 놓고 세네 명이 발로 밟고 차고 뭐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맞았죠. 경비원들이 남의 재산인 카메라를 폭력으로 빼앗아간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연히 불법 행위입니다. 카메라는 물론 본적으로 빼앗은 게 아니라 그 부딪히면서 사람이 반둘러 미는 것도 아니고 일부 경비는 이런 상황에서 만일 앞에 크게 하나 있더라도 뒤에서 문 밀리면 크게 안 나빠집니까? 그런 와중에 떨어진 걸 보여 그 보관해서 보입니다. 테이프는? 테이프는 그때 떨어지면서 그 상황에서 떨어지면서 그 테이프 그대로 안에 들어있겠습니까? 경비원과 충돌할 때 촬영된 체증 자료는 노조원을 형사처벌하는데도 적잖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면 그 경비원들은 전혀 처벌이 안 되고 근로자들만 폭력으로 이렇게 처벌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경찰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실질적으로 잘못 찍어가지고 누가 때렸는지를 모른다. 맞은 거는 분명히 자기도 인정하는데 누가 때렸는지를 가려낼 수가 없어서 지금 처벌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실제로 법정의 증언에서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더구나 이때 촬영된 자료가 형사처벌뿐 아니라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메라 잘 돌아갔고 경찰들 딱 나와가지고 딱 잡았거든 말인가? 빈민이 좋지 않습니까? 딱 봐라. 한 30명 다쳤습니다. 전체 막 7, 8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 어떻게 하래? 어느 사람이 깜빡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체 협상이나 아니면 노조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용역 경비원이 노사 분규에 투입되면서 빚어지는 크고 작은 폭력들. 그것 또한 노조의 절대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맞아. 경비 업체가 그러니까 꾸준히 빈민을 제공하게끔 만들어준 거죠. 우리가 들어가면 저들이 우리 들어왔으니까 폭력을 가한 우리가 받고 우리 이름으로 고발장을 해서 시흥의 K공업 역시 그러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모두 2억 2천여만 원. 회사 시설물 파괴와 작업 손실금 외에 상해 진단서가 당연히 첨부되었습니다. 회사가 첨부한 경비원들의 진단서 내용은 하나같이 구타와 폭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양측의 충돌이 커져서 회사에서 고용한 용역 경비원이 더 많이 다쳐주기를 바라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저희 경원이 다친 걸 더 좋아하는 회사 있습니다. 어떤 현장은 우리가 전치 나오는 거에 따라서 보상이 다른다. 왜냐면 고소고발장이 좋지 않습니까? 5주 나오면 50만 원. 60만 원. 고소고발장이 유리하고 7주 나오면 70만 원. 3주 미만은 10만 원. 이렇게 용역 경비원을 투입한 사업장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정형화된 유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경비 용역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정문을 봉쇄하거나 이렇게 이제 자극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우리 노동자들이 현장을 진입해 들어가거나 하는데 마찰이 일어나고 폭력이 발생하고 공권력이 투입되거나 또는 고소고발이 되거나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조 간부들이 고소고발이 되어서 구속되고 노동조합이 깨어지고 이런 어떤 유형들 그렇게 좀 일이 최근에 보면 좀 진행되는 경향들이 아주 좀 많이 있고요. 한술 더 떠 K공업의 용역 경비가 투입되기 전날 시흥시 유력자들이 대책회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 피해위원, 경찰서장, 노동부 소장 이런 사람들이 어제 사장을 만나고 더욱 나온 게 바로 이런 용역 깡패를 뒷배서 우리 조합원들을 4시쯤 됐는데 승용차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한 7, 8대가 쭉 들어왔어요. 한꺼번에요? 예, 한꺼번에 쭉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막 쫙 사람들이 내렸어요. 근데 양복 쫙쫙 빼입고 쭉 오면 오는데 딱 눈에 띈 게 제일 앞에 오는 사람이 이쪽 왼쪽 가슴을 보니까 금 배지가 있더라고요. 노조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란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그 우리 회사 사정 얘기라고 참 하소연을 했더니만 이렇게 오셨는데 지역구 박병준 국회의원하고요. 그다음에 시흥시장님 그리고 경찰서장님 또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안산노동사무소 소장님하고 노사분규가 우리 지역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사분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한번 방문해 주십사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바쁘다고 해서 그러면 언제 시간이 있느냐 해서 마침 그날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날 오십시다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용역 경비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노조원들은 그것이 이 지역 기관장들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당장 생산을 안 하면 기아자동차 라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난 내일부터라도 우리 용역 경비를 써서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해야만 되겠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날에는 오신 분들한테 다 통보를 했군요. 그 주요 그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날. 네. 당시 시화공단에서는 각 사업장별 노조 결성이 쉽지 않아 현장 활동가들은 지역 단위 노조인 일반 노조를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시화공단에서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에서 그 사장들이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아주 과도하게 인식을 하고 이거 놔뒀다가는 이게 번진다. 다른 회사로 계속 이렇게 도민의 회사 이렇게 해서 번진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공회의사하고 얘기돼가지고 여기를 차단하려고. 그러나 회사는 미리 작성한 용역계약서를 보여주며 경비원 투입을 사전 모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는 기관장 모임 전날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올 땐 모르고 오셨었죠. 우연의 일치였다. 네, 그 전에 다 했던 거니까. 계약을 그 전에 된 건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용역금을 쓰겠다고 이렇게 그날 계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노조원들은 사장실에서 이루어진 시흥 지역 기관장들의 모임을 순수하게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던 현재 노조는 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설립 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해충 소리가 없어져 보니까 해충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 조합원 수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조합원이 이제 잘못하면 와야 될 수 있잖아요. 네, 이 노사 분규의 현장에서 경비 용역을 동원하는 것이 사용자 쪽으로서는 손안대고 코풀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영백 PD, 최근에도 이 경비업체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죠? 네, 용역 경비업체는 노동쟁의 현장뿐만 아니라 철거, 재개발, 주주총회 등 경호 경비 명목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을 찾는 곳이 많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재개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앞둔 서울 왕십리. 주민총회를 준비한 쪽과 이에 반대하는 쪽이 모두 용역 경비원들을 불러 마찰이 한창입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목적은 총회 진행 요원 및 임직원 신명부로 들어간다. 총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 차원하고 그다음에 조합원인가 아닌가를 통제하는 총회장 안에 들어가는데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총회 안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시면 안 되고. 총회 주최 측이 장소를 옮기려 하자 용역 경비원들이 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경호원만 50명 있어요. 경호원 50명. 대체하는 연락 없어요. 그쵸? 다 저쪽이에요. 저쪽이 오늘 통계 250명 풀었다고 해요. 지금 들어오니까. 서울시가 뉴타운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왕십리 지역은 무척 시끄럽습니다. 세 구역으로 나뉜 개발 지역 일대를
모두 통합해 재개발하자는 측과 3구역만 별도로 개발하겠다는 3구역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개발 추진위 쪽의 방해로 왕십리에서 총회를 하지 못하게 된 3구역 측은 다시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아, 사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저희가 3구역만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오늘 총회를 개최하는데 드림팀들이 그렇게 철거관 깡패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아침서부터 경고해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대형 음식점. 주민들보다 먼저 도착한 용역 경비원들이 벌써부터 총회장 주변을 에워싼 채 대치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총회장에 들어가려 하자 상대 측 경비원들이 출입문을 봉쇄합니다. 오늘 총회도 이 장소를 왕십시사가 지시하자지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건 무효예요. 장소 저차지에 옮기는 것도 무효고. 이 사이에 어디선가 다시 일부의 용역 경비원들이 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세입니다. 결국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은 주먹다짐으로까지 번집니다. 살벌한 난투극은 도심의 대로에까지 이어집니다. 양쪽의 용역 경비원들이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는 동안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재개발 이권을 둘러싼 현장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용역 경비원들. 종종 상대 측으로부터도 은밀한 제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돈에서 빼주면 돈 달라는 대로 주겠다. 그 유임장을 돈에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몰래 빼주면 저쪽 반대쪽에서 돈을 달라는 대로 주겠다. 빼주는 조건 하에 1인당 50 내서 50. 동의서 하나예요? 아니, 그 경비업체. 재개발 현장에서 상대 측 경비원들과 부딪히면서까지 이런 일에 개입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근무 흥을 때 외곽에 경비라든가 그 건으로 인해서 너희 자리 줬으니까 다음 건 또 있으면은 네, 다음 연결시켜주겠다. 묻어주겠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경비업체 직원들만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경비업대 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물리적 마찰이 없게끔 조치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여기 업계에 있다 보면, 오래 있다 보면 얼굴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업체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모르는 업체 사람들,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지역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 지역에서 온 것까지는 알고 그분들이 어느 식구로 들어갔고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경비원을 가장한 폭력 세력.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 현장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러면은 단지 경호원이라는 입장 하나만으로 그냥 들어오나. 명분은 좋죠. 조합원 신변보호로. 그것도 뭐 들어오는 건 합법이. 이제 합법이죠. 근데 합법을 가장한 불법 폭력에 개입. 그러나 경찰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전방에 서는 사람 따로. 총대 매는 사람 따로. 여러분은 그냥 총대를 메고 나중에 경찰서 직원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가서 조사를 받고 평당에 배치 신고해서 우리가 이만저만 해갖고 일을 하다 왜 그랬냐. 초저녁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진 난투극. 그러나 경찰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적적하게 배치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는 거고 경비 동원을 해서 그 우리 전우경들이 나가가지고 그 억제를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자체를 그 이상 어떻게 조치가 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그 아무 문제가 없고 해산이 됐는데 저희도 모르게 제3의 장소인 강남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 건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입건되거나 뭐 처벌받거나 하는 업체나 개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래 성동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때 뭘로 요청을 했는가 하면 기억에 예. 에, 경호, 뭐 신변경호로 요청했던 것 같아요. 예. 신변경호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전 신고 의무라든지 예. 예, 저쪽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아마 처벌을 못했던 걸로 그렇게 합니다. 뭐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접촉된 건 없었고요. 예, 폭행을 당했다든지 피해자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당시 입건을 못하게 된 거죠. 폭력이 횡행했지만 모든 것이 적법했다는 이상한 사건. 정말 많은 병력이 그렇게 한 곳에 집중이 돼가지고 양쪽 업체에서 거의 한 장소에 배치신고를 한다는 게 그거는 싸움을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노사 분규나 이익 다툼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용역 경비가 뜬다. 참 우리 사회 해결사가 따로 없습니다. 이영백 PD, 지금 그 현장에서 상황을 본다면은 이 경찰이 폭력 사태는 막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공권력이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은 참 문제 아닌가요? 예, 경찰들이 서로 관할이 아니라고 사건을 떠넘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경찰서 내에서도 업무를 분담하다 보니 원활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경찰의 강력한 대처 의지였습니다. 네, 예, 조능희 PD, 경비원이 노사분규나 민원 현장에 투입되려면 지금 배치 신고가 먼저 돼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예, 결국 법 규정이 아직 좀 허술하지 않느냐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경비업체의 문제는 경비원의 자격 문제입니다. 아, 경비업체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데는 여전히 엉성한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경비업 관련 규정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2001년 5월 울산 효성섬유화학 공장 사태는 부사대 이후 파업 현장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악덕폭력 중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식칼은 물론 사제폭탄과 고무권총까지 사용되었고 마구잡이로 동원된 노숙자와 대학생까지 경비원으로 투입돼 사회적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노사분규 현장에 투입된 경비업체에 강화된 행정지도지침을 내렸습니다.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배치 신고를 하고 통일된 복장으로 신임 교육을 이수한 경비원만을 배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있으면 당연히 그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킨 원인 행위자는 당연히 일반법, 일반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즉 노동 행위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놓은 것이죠. 경찰의 새 지침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가? 사람 많이 와잖아. 노조원을 강제 퇴거시키는 등 불법을 행한 이 경비원들은 현장에 투입되기 전 제대로 배치 신고를 마쳤을까? 그렇죠. 경찰에 확인한 결과 미리 신고가 되어 신원 조회를 통해 결격자를 가려낸 상태였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돼야 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경비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그런 명단을 받아서 네. 다 확인을 했단 말이죠. 네,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6월 19일 하루만 용역 경비가 투입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일주일 전인 6월 12일 경비원 1차 투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경비원들과의 충돌로 노조원들이 부상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세금 계산서에 의해 17명의 경비원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12일에도 네. 그 배치를 했거든요. 네. 근데 배치 신고가 안 돼 있죠. 네, 배치 신고 들어온 거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치 업무 지침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요. 예. 네. 추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면은 거기다 처리를 해야죠. 이 회사와 계약한 경비 업체의 대표도 배치 신고가 안 됐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제재를 받으셔야 됩니까? 지금 12일 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 적 안 했는데. 아니 그때 행정 지침 그냥 어떤 지도 행정 지도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한테 그렇게 뭐지 말.
행정지도 차원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법으로 어떻게 일사신전에 해라고 이게 아니고 행정지도예요. 경찰의 행정처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비업체. 그도 그럴 것이 배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는 경고에 불과합니다. 결국 6월 12일 현장에서 충돌을 빚었던 경비원들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는지 경찰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신임 교육 이수자가 제대로 현장에 배치되고 있는가. 신임 교육이란 한국경비협회에서 실시하는 경비원에 관한 교육을 말합니다. 경비원은 15시간의 교육을 받고 신임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노사 분규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수증을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각 업체가 경비협회에 교육 시간표와 교육받는 현장의 사진만 보내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이수증을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15시간 교육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엔 많은 편법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경비지도사가 나와서 교육 이 내용 필판에 좀 적어놓고 이제 이러한 교육을 하는 시키는 그 사진을 필름에 담아가지고 첨부하면 되죠. 실질적으로 15시간 다 받고 사진 찍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시간 내입니다. 그래도 이 교육 필증 받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 아무 무리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시간으로 15시간 교육을 받은 것처럼 연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 보고 이게 15시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죠. 이게 정말 15시간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4시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감독에 대해서 법은 경찰이 감독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감독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상당히 부실하게 그런 그 운영이 이루어지고 경비원의 자격이란 것이 전혀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교육 이수자가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경비원 이수증 보시면 사진 보실 수 있습니까? 자, 머릿수 10명 됐습니다. 10명 딱 보고 가고 하면 10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야, 네가 대신 나 어디 오늘 갔다 오니까 네가 대신 사진 좀 찍고 와. 찍었단 말입니다. 한 시간 안에 한 30분 듣고. 경비협회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한 명단 그대로 이수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 제도 하에서는 경비원들이 현장에 투입될 자격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비원을 배치, 이수를 받은 사람을 배치한 행정 지도를 했을 뿐이지 우리가 교육을 받고 안 받고 그런 확인을 좀 확인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못했죠. 못하죠. 농성 중인 조합원을 퇴거시키는 경비원의 불법 행위는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가? 세 사람이 내려가기 좁은 공간이에요. 한 명이 나를 잡고 팔을 짜안끼고 한 명이 어깨를 잡고. 정당한 노조 활동조차 막는 불법 행위를 경찰은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가? 그 노조 사무실 가려는 걸 막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사업장 들어가는 걸 막는 거예요? 노조 사무실이요? 노사 분규 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 행위는 두 번의 영업정지 후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업체는 개의치 않습니다. 경호 경비 업체가 만들어지는 게 그냥 이런 게 여기 구멍 가게보다 더 쉽게 만들어집니다. 회사 취소 당해보고 날아갔단 말인가? 없애버리고. 내가 쓰는 장비, 그냥 경비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모든 선생님이 PD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PD님 앞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회사 이름도 다르고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5년 업체가 너무 쉬우니까 지금 서울에만도 몇 층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이 법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 그리고 그 법이 집행될 수 있는 체계와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의 경비법의 문제는 그런 그 선언적으로 규정한 금지 사항들이 정말 금지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뭐 협회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러한 기관 단체들이 그런 경비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또는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큰 문제인 거죠. 네, 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합니다만은 돈 가진 사람들이 돈으로 쉽사리 움직이는 주먹. 이 법 질서는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공권력이 나서야지. 공권력의 그 빈자리에 사적 폭력이 활개를 치고 공권력이 그 폭력을 묵인 조장한다면 공권력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용역 경비, 용역 폭력이 안 되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